안녕하십니까. 둠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그 논술 과외랑 논술 학원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학원은 학원의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 학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논술학원 선생님들이 커리큘럼을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그걸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학원마다 이건 다를 수 있고요. 요 논술 과외는 이 논술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 또 다릅니다. 논술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관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논술 선생님의 능력이 출중하고 커리큘럼이 학생에게 맞는다고 가정하고 이 양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문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읽는데 도움은 되긴 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 비문학은 글쓰기의 구조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의 구조를 알게 되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쌍방향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써 있는 쓰는 걸 배우면 읽기 능력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은 논술 선생님한테 배우거나 커리큘럼에 따라서 글쓰기를 조금 배우던 구조에 눈을 떠요. 구조 글쓰기를 하면서 글의 구조에 눈을 뜨게 되기 때문에 읽는데 훨씬 빠르게 정확하게 핵심어를 잡아내면서 읽게 돼요. 다만 이렇게 논술학원에서 이렇게 정치나 경제나 사회문화나 기술 과학에 대한 배경지식, 그러니까 배경지식을 더 추가로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과목을 중고등학교 전과목을 질문 답변 수업을 하기 때문에 뭐 재수도 실외수로 5년을 하고 그래서 전 과목의 배경지식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 배경지식을 설명을 받느냐 이렇게 스크랩 수준으로 요점 정리로 스크랩 수준으로 설명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 과목을 전체를 약한 의미에서의 선행 아니면 예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 전달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과외든 학원이든 어느 게 효과적일 것인가는 사람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에게 뭐 시범 수업이나 아니면 그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서 본인이 가장 이거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본인이 요구사항을 얘기했을 때 그 본인이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커리큘럼이 맞을 수 있는 사람. 다만 이렇게 논술 선생님은 과외를 하게 되면 자신에 맞는 커리큘럼을 직접 짤 수가 있는 거죠. 자신에 맞는 커리큘럼을 선생님이 가능하시냐고 여쭤보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으니까 속성이 되고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커리가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하면 학원 안에서 이 커리를 안 따르고 따로 하려면 1대1로 해서 조금 더 고액을 조금 더 금액을 내겠죠. 근데 결국은 그래도 이 학원마다 또 다르겠지만 그 미세하게 이 논술 선생님의 과외가 더 비싸다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논술을 배우게 되면 비문학 영역의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의 구조를 넘어서 이 배경지식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는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서. 자, 그리고 논술을 가면 자 고등학교 초등학교 논술은요 보통 뭘 배우냐면 역사 논술이나 수리 논술이나 아니면 토론 논술 아니면 책 읽기 논술 이런 것들을 많이 주로 하고요. 중학교 논술의 경우에는 문학 논술이나 아니면 시사 논술 신문 같은 걸 가지고 시사 논술, 시가 키우는 시사 논술이나 아니면 역사 논술, 역사가 힘들어하니까 역사 논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자,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입시 논술은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입시 논술은 문과의 경우에는 이 학교의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논술 기출 문제를 풀어요. 이 답안지, 기출문제 답안지를 가지고 다시 이 글을 재구성하고 쓰는 방식들을 배우고 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
빛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 답안지 안에 넣어야 할 컨텐츠들 플러스 알파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러면 이과 논술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학과 과학의 조합. 수학과 과학.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과가 다른데, 수학과 과학의 본고사를 본다. 그럼 무슨 얘기냐? 수학과 과학의 긴 주관식 서술형을 쓴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의 기본 실력이 있어야 이과 논술은 도전을 하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알파이더라도 이 내용이 경제,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라는 것들에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공통된 이론들, 자유가 뭐냐, 실질적 자유 뭐냐, 실질적 평등이 뭐냐, 정의가 뭐냐, 아니면 이런 감정이 뭐냐, 이런 것들에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구나 한 번씩 나 글을 쓰니까 도전해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정도의 답들, 문제들을 가지고 다룹니다. 따라서 문과 논술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경제나 여기 나오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 이과 논술을 하게 되면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고등부 논술 학원에 갔을 때 아니면 고등부 과외를 했을 때 이 고등부에서 글 쓰는 방법 같은 것들을 중학교 때 터득한 아이들이 모이는 학원에서는 굉장히 심화된 이론만 배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중등 과정의 글쓰기 이를 다 터득 못하고 논술이 처음인 아이들은 글쓰기 하는 방법, 답안지를 쓰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심화된 이론들을 배워야 되는데, 학원에서는 이렇게 심화된 이론들로 커리큘럼을 짜야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논술 선생님으로 과외를 하면 본인이 먼저 글을 쓰는 방법, 글쓰기의 방법, 글쓰기의 원리, 대학 답안지 작성법을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배운 이후에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이 관련된 내용들을 심화하면서 인터넷에서 뭐 경제 요약 정리, 사회문화 요약 정리, 핵심 정리, 경제, 사회문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이런 것들, 법과 사법 정치, 이런 것들의 핵심 정리를 구해서 이거를 밑줄을 치고 이 추가로 설명을 받아서 이해를 하는 그런 식으로 문과를 정리하든지, 아니면 이과 문제를 푸른 이후에 거기에 바탕이 되는 과학이나 수학을 테마식으로 정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과외를 해야 됩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논술 선생님에 따라서 학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문학 관련된 책을 읽을 때나 아니면 비문학 내용 국어를 공부를 할 때 논술 글쓰기를 배우고 분석하는 걸 배우면 보통 한 국어 공부를 안 하더라도 10점 정도의 향상이 됩니다. 국어가.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도 또 의외로 5점 정도, 왜 문장의 구조를 알게 되니까 5점 정도가 향상이 되는 효과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어가 있냐 논술학원이냐 라고 봤을 때 논술 선생님을 만나서 시범 수업을 충분히 하나 둘 세 번 하고 근처 집 근처에서 갈 수 있는 논술 학원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가서 커리큘럼을 듣고 설명을 들어본 이후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